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린 대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매가 매도로 막 빠르게 막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네요. 잠시 마감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한 차례 또 겪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자리 가는 거 보니까요. 일단 내 일장에 대한 예상을 좀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지표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과거 같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식의 경제지표가 별로 안 좋았을 때, PMI인가요? 예. 그때 이제 GDP 성장률. 예. 별, 뭐, 그때는 GDP 성장률이 별로 안 좋았고, 산업생산이 이런 것들이 잘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산업생산 이런 것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예, 그때 당시는 GDP 성장률하고 관련이 없고, 보통 그렇게 같이 발표되는 산업생산 같은 것들, 그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보통 반등을 줬는데, 그날은, 그러니까 그때 그냥 빠르게, 당시는 예.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악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호재는 다 빼고 악재만 받아들이면서 빠졌었거든요. 그때 크게 빠졌잖아요. 1% 넘게.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이제 중국 증시나 이런 쪽은 반등을 줬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중국의 경제지표 자체가 둔화돼 버리면 선진국 같은 경우 좀 부진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물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뭐 버블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상 높은 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다가 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시스코 시스템즈 네.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그 여파로 IT 업종들이 또 다시 밀리고 있는.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주변 전자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또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IT가 상황이고요. 조금 부진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IT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그런 악재성 재료에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미국장이 참 재밌을 만한 게 뭐냐면 과연 이제 중국 경제지표 둔화 그쪽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보면서 시장이 좀 매물을 매물 내놓을 내놓을 거냐. 것이냐, 예. 또는 오늘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6개월 연장하면, 그럼 이건 호재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잖아요, 다들. 그러면 차익 예상을 하고 매물이네요. 있죠. 어디로 보나 차익 매물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모르죠. 네. 또 다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올릴 수도 있고. 하긴 팀장님이 지금은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진다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예. 거기다 이제 또 존 윌리엄스 샘플, 그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즐비하고 물론 이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금리 동결을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은 금리 동결이라고 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도 네. 계속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을 표명한다라면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오펙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도 그 원유 수요 괜찮을 거다. 그다음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원유 생산 자체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어제 그거 국제유가 튀었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오펙 월그 원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년도 원유 그 수요, 수요라든지 예.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극렬적으로 나오면 국제유가 튀면 그럼 미국 쪽에 반등을 주겠죠. 근데 국제유가가 튀고 그다음에 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NDF 달러 환율 여기 한그 원화 환율이 좀 강세로 전환을 하면 내일은 괜찮네요. 괜찮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정도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항상 마무리를 항상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왜 예, 그러냐면 네. 가장 지금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멈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다들 뭐 하루하루 그냥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오늘 좀 이상해져가지고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그때는 또 이제 시장이 또 뭔가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네. 또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방금 전에 4시에 그 독일의 GDP 성장률이 잘 나왔거든요. 네. 오, 그 전분기 독일이요? 대비 뭐 1.0%? 아, YY로 1.0%,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 0.1% 증가. 마이너스 아니라 증가로. 네. 오, 그래서 예. 이게 독일의 이게 산업생산이나 아니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지표들이 좀 좋아 돌아섰었거든요. 네. 이런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ECB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독일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으면 아 이걸 가지고 메모리 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좋게 생각한다면 괜찮은 거잖아. 굉장히 괜찮네라고 하면서 이제 유동성 확대 뭐 이런 걸로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를 오늘 독일 증시도 재미있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추천드리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벤트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그날그날 보셔야 되는 게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